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할 때 퀘스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보면 이첫 번째 질문으로 다뤘던 게 모순과 가능색이었죠? 53페이지에 있는. 이게 이제 2019학년도 수능 42번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할 게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죠. 거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손해배상을 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요게 이제 그 42번 문제인데요. 여기는 4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42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반대관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 반대관계란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좀 이따 이건 다시 보도록 하고, 사교육 걱정 세상의 말에 따르면 42번은 제시문의 내용이 4년제 대학의 철학과 전공 과목의 논리학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 과정에선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단체에 따르면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 상대 손해 보상, 아까는 배상이라고 했는데 뭐 배상은 위법 행위에 대한 건 사실 위법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본것 같아요. 손해 보상 청구 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인 학교 수업만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으로 학생들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42번 문제의 반대관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분들의 주장을 우리가 원래 논쟁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논쟁이 가능한지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죠. 이분들의 말에 따르면 반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과정이 아니고 교육과정이 아닌 것은 수능에 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반대관계는 이 수능에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교육과정이 아닌가. 이 작년에 수능특강 독서 지문과 문제인데요. 보면 이제 반대관계와 모순관계가 지문의 주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수능특강이 사실상 고3 교실에서는 교과서처럼 기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고를 했었지, 갑자기 뒤통수를 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모순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오르면 다른 게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가 그러면 다른 진수로 오를 수밖에 없는 관계. 그다음에 두 진술 사이 둘다 오를 수는 없지만 둘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 두 진술 사이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잘 됐어요. 이 EBS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게 EBS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이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각 진술 한 개를 적절히 짝지은 것은 가는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다. 이게 다른 쪽이 명제는 우리 반 아이들은 아무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 나를 보면 가수로 데뷔한 아이돌은 모두 연기자가 된다. 그다음에 가수로 데뷔했지만 연기자가 되지 않은 아이돌이 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가의 첫 번째 명제는 우리가 이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전칭 긍정에 해당하는 거죠.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다. 전칭, 모든 학생들은 뭔가 하고 있다. 긍정.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아까 문제를 보면 학생들은 모두 연필을 쓰고 있다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은 아무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뭐에 해당하는 거죠? 전칭 부정. 그럼 답이 나오죠?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을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이 둘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가수로 데뷔한 아이돌은 모두 연기자가 된다. 이건 전칭 긍정이고 가수로 데뷔했지만 연기자가 되지 않은 아이돌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네, 특칭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순 관계. 그래서 답은 2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 과정이 없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는 EBS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공통수학 하에 나와요. 네.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가능 세계 완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거죠. 이 우리 지문에 나오는데 완결성 지문 한번 볼까요? 52페이지에 완결성 뭐라고 돼 있어요? 왼쪽에 보면 그 셋째는 가능 세계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나P이다란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나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게 가능 세계를 해봅시다. 자, 가능 세계를 어디다 갖다 놓든지 간에 둘 중 하나는 참여야 한다는 거죠. P가 참이거나 나P가 참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P와 PC. 여집합의 뜻이잖아요. 이게 나P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한다라는 거죠. P가 참이거나 P 여집합이 참이거나. 이걸 만드는 방법도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X에 대해서 PX다라고 하는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 나 PX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를 부정하면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가능세계 완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이 가능 세계 중에 일부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가능 세계가 있는데 이 가능 세계는 연필을 쓰는 학생이 단 한 학생도 없어요. 모든 학생은 다 연필을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가능 세계에는 연필을 쓰지 않는 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있겠죠. 그게 지금 이게 표현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칭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특칭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를 전칭 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칭 부정은 특칭 부정을 함축한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세계에서는 연필을 쓰지 않는 학생이 적어도 한 명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교과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반대관계가 교육과정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도 수학교과서에 있지 국어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내선 안 되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에 없는 건 수능에 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전 이것도 부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기억나세요? 정확성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정확성에는 민감도와 타당도가 민감도와 그리고 이제 특이도가 있다. LFIA 문제였었죠. 최신 기출 문제에서 나온. 이 세상이 점점 변해 가면서 점점 개념이 많아지고 또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문 용어를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본다면 민감도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민감하다, 센서티브하다는 말은 뭐예요? 탁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민감도의 반증 사례는 뭔가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죠. 그게 바로 뭐였죠? 우리가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걸 우리가 위음성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민감도가 높아지려면 위음성이 낮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이도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이건 반대예요.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항원항체 반응으로 말한다면 원인이 항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체가 결합하는 것이 이 반응이라 한다면 항원이 없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또는 이제 양성이 나타나지 않는 항원이 있을 때에만 양성이 나타나는 그런 걸 이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한단 말이에요. 스페시픽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반증 사례는 O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성이지만 항원이 없는 경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위양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양성이 특이도가 높으면 위양성이 적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들이 문제로 나왔었죠. 정답률 낮았었죠.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개념이 최근에 서울대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버드 문제를 베낀 거였다. 하버드 논술 문제를. 자, 만약에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은 개념은 수능에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논술에도 내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비슷한 문제들은 옛날에 의대 논술 면접에서 면접에서 나왔었거든요. 구술 면접에서도. 그래서 이 논리대로라면
수능뿐만 아니라 구술 시험도 또는 논술 시험도 낼수 없게 되는 거죠.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만 내라고 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반대 개념은 수능에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부정하고 있고요. 평가원에서 만약에 이제 사교육 걱정 회상이랑 소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피고 측 증인으로 나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덕분에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사실 이 문제 42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건네 가지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상황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에 노류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류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왔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그 평가원 측 의도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평가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죠. 그냥 이 문제 없음이라고만 했죠. 근데 재판을 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각세한테 고마운 면도 있는데 사각세가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공판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공개 재판을. 여러분도 이제 마음에 그 만약 궁금한 점 있으면 교대 앞에 법원에 가셔가지고 이 공개 재판이니까 가서 보면 돼요. 그럼 평가원분들이 오셔가지고 PPT 띄워놓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들의 의도는 사실 이런 거였다라고요. 나중에 이제 판결문도 나오겠죠. 조만간 이제 한 6평 전후쯤 되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원 측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의도를 미리 안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카이캐슬 얘기를 했었는데 잠자리를 보고 그게 이제 이 스카이캐슬의 헤나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다. 이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감독이 나오셔가지고 스카이캐슬 PD가 나오셔가지고 그냥 찍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잠자리가 죽어있길래 미리 준비한 게 아닌데 뭔가 의미심장해 보여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클로즈업은 왜 하셨냐? 그냥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퍼뜩 떠오른 게 있어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죠. 아세요? 이 시?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시인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문이 닫힌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너는 이제 사랑한 연인 또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이 막 있었던 때거든요. 황지우 시인의 형은 그 당시에 광주에 있었고, 그래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다. 근데 황지우 시인이 라디오에 나온 적 있어요. 강신주 교수랑 같이. 그래가지고 강신주 교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여진 시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이 중앙일보 후배한테 돈을 빌리러 갔었대요. 근데 중앙일보 다방에서 이 5시까지 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왜냐면 요즘 저 온라인 뱅킹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후배인 줄 알고 보면 아니었던 거죠.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문이 닫힌다. 그래서 끝날 때 이제 너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돈 빌리러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급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더니 이제 강신주 교수가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의도로 하려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이 시를 10분 만에 쓰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조만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논의들을 한번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해요.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 커뮤니티에서 제 해설에 틀렸다는 얘기도 마침 있고 해서 게시판에 질문들이 올라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42번에 요 3번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오류다,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논쟁이 있었고 오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2번에 3번이 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4번이 답이니까 복수정답이 되는 거죠. 이분들의 주장이 그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완결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완결성. 지문 아까 있잖아요. 피 또는 나피 둘중 하나 참이다. 자, 그렇다라면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린다라면 이걸 우리가 대립사각형이라고 하는데 A, E, I, O. 이거 다시 정리한다라면 A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E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I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O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I면 이게 O, E인데 이 I랑 E는 서로 모순관계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해 본다라면, 자, 오늘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 아이가 참이거나 not 아이가 참이다. 어때요? 동의하세요? 둘중 하나는 참이어야 한다. 이걸 완결성이라고 하죠. 둘중 하나는 참이어야 된다. 모순 명제 중에서. 이걸 완결성이라고 질문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라면 이제 이 만약에 not 아이가 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not 아이예요. 이게 아이면 이게 not 아이예요. 이것의 부정명제, 명제 또는 모순명제가 이 I의 부정명제가 이명제라고. 이건 수학 하에도 있는 얘기예요. 이 어떤 A는 B다를 부정하면 모든 A는 B가 아니다가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not E가 참이라면 E가 참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라면 아까 봤던 것처럼 I나 not I 둘중 하나는 아, 하나만 더. E가 참이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썼다 말았는데 전칭 부정의 참이라면 특칭 부정도 참이 돼요.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면 적어도 한 명은 연필을 쓰지 않는 학생이 적어도 한명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가 참이라면 5도 참이 돼요. 자, 이두 가지를 결합하면 3단 문법이 되는데 뭐가 나오나요? not i라면 5가 참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더 i와 not i 중에 하나는 참일 것이다라고 하는 걸 결합하면 이것도 완결성인 거죠. 근데 not i가 참이면 5가 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거죠. i가 참이거나 아니면 5가 참이다. 이게 바로 3번 선지예요. 완결성에 따른다라면 그렇다라면 i나 5둘중 하나 참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류 측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 말이. 예, 이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네, 저 오늘 좀 황희정스처럼 하려고요. 그래서 너도 맞고 쟤도 맞다 이말좀 하려고요. 참이라고 보는 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훌륭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요 이야기가 2012학년도 리트 23번 문제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원 쪽 기출 문제에도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류가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는 이게 거짓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아, 이쪽에 눌린 이겁니다. 그 지문 속에 3번 선지는 I 명제와 O 명제예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근데 I랑 O는 둘다 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이거 마치 어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어떤 학생은 교복을 입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I랑 O가 둘다 참일 수 있다. 네. 또는 동시에 참일 수 있다. I랑 O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I랑 O가 동시에 참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I와 O는 모순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순이라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I와 O는 완결성과 무관하다. 완결성은 모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의 논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이쪽의 논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참이든 거짓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3번이 참이냐 아니냐가 지금 여기서 물어본 바였어요? 아니요. 3번에서 물어본 거는 이 선지의 발문은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었어요. 자, 이제 제 논변을 시작합니다. 216의 논변이에요. 제가 왜 216인지는 아시죠? 2, 1, 그 6월에서 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216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 논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답이 되려면 보기에 대한 이해여야 돼요. 근데 보기는 반대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답이 아니에요. 근데 3번은 반대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I랑 O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둘을 결합하면 뭐가 되는 거죠? 3번은 답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완결성에 따라서 참이인지 아니면 완결성과 무관한 것인지 이 양쪽 다 논리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탐색하거나 여기에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이 보기의 내용인지 아닌지 따지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둑을 두더라도 이 고수와 하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이 고수들은요, 이 경로들을 탐색하면서 지울게요.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를 잘해요.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바둑 프로그램이 됐는지 아세요? 알파고의 논증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여러 가지 검색을 해요. 또는 검토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검색, 검토. 아, 탐색이란 용어를 쓸게요. 탐색을 합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탐색해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이 알파고가 아무리 좋은 이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바둑 관련된 경우의 수가 10에 122승이나 되거든요. 이걸 다 탐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다음 수를 놨을 때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겠죠? 그랬을 때둘 중에서 또 좋은 쪽에 자원을 몰아주는 거죠. 인지적 자원을. 그걸 평가 작업이라고 해요. 탐색만 하면 에뮬레이션이라고 해요. 평가까지 같이 하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탐색을 다 해줘요. 그걸 에뮬레이션을 다 돌린다고 해요. 나사 같은 데서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거나 할 때는 에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만약에 경우까지 다 봐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근데 제한된 시간 속에서는 다 탐색할 수 없으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평가를 해주고 나서 거기에 자원을 몰아야 돼. 이쪽을 다 보되 이쪽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고가 뛰어난 점은 바로 평가를 하기 때문인데 이 평가를 잘하냐 못하냐가 사실은 바둑에서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것이고 문제를 빨리 풀수 있냐 빨리 못 푸냐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 이 구단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평가를 되게 잘하는 거죠. 이 세들 구단이 한 번은 그 알파고를 이겼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평가를 되게 잘해서 그렇죠. 이쪽을 내가 탐색해봐야겠다. 다 탐색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이.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수들이 수를 읽는 거를 하수들은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들은 자기가 보는 수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알파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수 읽기 방법을 써요. 몬테카를로 방식이라는 것과 요즘 이 유행한 딥러닝이라는 거죠. 딥러닝, 강화학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요즘 굉장히 많은 바둑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요거 몬테카를로 쓰거나 아니면 딥러닝 둘중 하나를 씁니다. 근데 알파고랑 지금 바둑을 두는 사람이랑 부딪히면 100% 알파고가 이겨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이랑 싸웠을 때는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 1%는 이깁니다. 알파고 99%를 이겨요. 왜냐?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둘중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알파고의 장점은 뭐냐면 이 둘을 다 쓴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은 이게 앙상블 효과를 가져옵니다. 메리트가 있는 거죠. 몬테카를로 방식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때 수식 같은 게 아니면 공식 같은 게 정해져 있진 않죠. 세상에는 어떤 문제들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파이알 제곱의 원의 넓이랑 공식을 몰라요, 우리가. 원주율을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입사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 예를 서울 시내에 있는 피아노 수를 다 고르시 피아노 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들 입사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게 동전을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동전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면적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동전의 수를 통해서 면적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한 10만 개쯤 던진다고 해봐요. 그럼 굉장히 정확하게 원의 넓이를 알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몬테카를로 방식이에요. 딥러닝은 아시겠지만 강화학습하는 방식이었는데 자기 혼자서 한번 도보는 거죠.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두 가지 방식을 평균 내는 게 알파고의 평가 방식이에요. 이두 가지가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둘을 평가했을 때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더 좋은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수능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이제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할 건데 중요한 건 평가란 겁니다. 평가. 뭐가 중요한 정보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고 나는 어느 쪽에 내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 내 평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파고 같은 500만 개의 기보를 외웠어요. 네.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도 해야겠죠. 그러면서 기출문제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애들은 퓨어한 애들은 오히려 알파고한테 이기지 못해요. 알파고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기 때문에 강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기밀을 밝혀왔으니까 다 하이브리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글의 내용도 좀 알고 있어. 그럼 도움이 됩니다. 오늘 미학 지문 할 건데 미학 지문 보실 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는 형식도 좀 알고 있어. 이 구문도 알고 있고 논증 형식도 알고 있어.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둘 다 이용했을 때 사실은 양상불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요? 평가하는 데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유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연함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좋은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이 미학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